오페라 웃을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게 올림픽도 오픈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콘서트홀 올림픽 때 오픈했을 때 로스트로포비치가 처음엔 이게 객석을 보고 연주하다가 뒤로 돌아보고 연주를 한다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뒤로 나갔다가 나를 부르더라고. 2차 대전 이후에 된 홀 중엔 최고다. 이게 공포의 홀이 돼서 당분간 당신이 좀 고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음악 홀이, 오페라 하우스가, 콘서트 홀이 얼마만큼 음악의 정수에 작곡자가 작곡했을 때의 음악의 세계에 더 다가서게 하겠는가. 그래서 아마도 다한 것 같아. 이름을 알 수 있는 모든 홀은 다 가봤어. 그때는 해서 깜짝 놀란 게 홀이 다 달라.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중에 나는 체질적으로 콘서트 개보를 아주 좋아해. 소리는 나는 순간 공기 속에 퍼지는 파동이라고. 이 파동들이 뒤 엉켜서 엉키는데 음악은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음들의 연속이고 그 음들이 또 다른 음원들 뭐 어떻게 보면 120개의 악기가 동시에 다른 톤으로 그러니까 콘서트홀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저주파에서 아주 강한 반사음을 낼 수도 있고 어떤 건 고주파에는 아주 좀 안 좋은 소리가 난다고. 내가 말러의 천인구연곡을 할 때 아주 저주 지휘자를 저주했어. 이 사람은 홀을 몰라. 이걸 좀 작게 해야 되고 관악기를 줄여야 되는데 관악기 소리 막 내게 해가지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악기를 모르고 악기를 하는 사람 같은 거지. 일본이 한 장 까불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들이 아니지. 록펠러 센터 누구 일대 사들인다 그럴 때 스트라디바리와 똑같은 걸 만들었어. 그 시연회를 하는데 나도 초대됐어요. 미도리가 연주를 했다고. 난 딱 듣는 순간 아니야 이건. 스트라디바리는 그 크레모나니까 밀란 옆에 있다고 내가 자주 가는데 그걸 분석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분석해서 어느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내가 두 번 암을 걸리고 씩씩하게 살아난 사람인데 그것도 전이가 된 채로. 그런데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기가 낫기를 원하면 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의심을 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수술한 거라고 14시간.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양자역학을 보아가 밤새 아인슈타인한테 설명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진짜 모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류가 기록된 이후 가장 위대한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양자역학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스트라디바리나 창조라는 것, 예술은 양자역학의 범주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 를 신비화하는 것은 우습지만 예술 형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상 형식과는 다른 또 하나 인간이 태어나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체험을 갇힌 체험에 접근하게 한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건축과 도시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예술로서의 건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술적인 건축물들을 짓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건축가들이나 도시 설계가들 역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아니면 노력들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건축가, 아키텍처는 도서관에 가면 휴메니티 코너 있습니다. 내추럴 사이언스 코너에 없습니다. 런던의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가면 휴메니티, 인문학의 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의 건축이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그 공학적인 문제,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싸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그리고 편리한 집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 그러나 인문학을 중요시하는 뜻은 왜 집을 짓는가? 집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선 아는 것이 출발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은 다 거의 다가 미술반 혹은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이 건축가가 됩니다. 거의 그렇게 그것보다는 더 필요한 건 인문적 지식,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 다음에 건 다 극복이 되는 겁니다. 배워서 되는 거고. 네, 대답이 그러니까 너무 길었네. 근본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인간을 다음, 다루는 거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이신가요? 다음은 우리가 건축과 도시라는 틀 속에서 사는데 그 틀 속에서 살 때 우리를 좌우하게 하는 게 결국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쓰이고 있고 에너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사는 건데 그것이 집을 통해서 도시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 관계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거장이신 김석철 교수 모시고 함께하는 김석철의 건축과 도시는 다음 이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온유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